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용산에서 마지막 현장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화론과 강경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 성남 순회동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는 45톤급 선박이 좌초해 13명이 구조됐습니다. 7년 만에 관측된 개기일식에 북미 대륙이 들썩였습니다. 경제 효과만 8조 원이 넘고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수백만 명이 이동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충북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대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던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며 물러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증원을 1년 미룰 수는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보인 만큼 오는 5월까지는 논의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남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대통령 담화에 이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전공의 단체 행동 이후 7주 만에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셈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0일 전공의 단체 행동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2월 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시작으로 3월에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측과 만났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140분간 면담을 통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배정된 학교별 배정 인원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모집 용역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정부가 의대 증원 1년 유예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모집 요강을 확정하는 5월이 협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정부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의료계에 통일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사협회가 의견 충돌을 보이는가 하면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수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그다음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학생 등등해서 많은 목소리를 따로 내고 있던 그런 조직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직후로 예정한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 발표는 하루 뒤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대한의사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내분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밖에 있는 거대한 적보다 내부의 적 몇몇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고 올린 바 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면담은 미리 의협과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의협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임 당선인은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비대위원장직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비대위가 증원 1년 유예를 복지부에 제안했다는데 동의한 적 없고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구 비대위원장은 내일이라도 물러나고 비대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사분오열하면서 정부가 요구한 통일된 의견 제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한편 의대생들이 떠난 학교에선 학생 없는 개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수업 일수를 지켜야 하니 버티다 못해 결국 문을 열었는데 강의실에는 빈 의자만 가득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병수 기자입니다.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로 휴강한 지 5주 만에 전북대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연간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강의실에는 여전히 빈 의자만이 가득합니다. 교수들이 수업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허탈해하며 도로 나온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오전 수업에는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유급을 당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반발 기류에 경북대는 아예 온라인 비대면으로 수업 문턱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의사 국가고시를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은 총 52주의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해 대면 수업이 시급합니다. 대통령실은 전체 의대 35%인 14곳이 수업을 재개했고 다음 주 17곳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업 정상화가 관건입니다. 대학 총장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기려 가천대 총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고 신인희 계명대 총장도 학생들은 의술교육에 힘써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늘어난 정원에 맞게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원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전력 설비의 문제로 순회동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비양도 주변에서는 45톤급 선박 한 대가 좌초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길기범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불이 꺼졌고 지하 주차장은 차량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 성남 순회동 인근 아파트 단지 3곳과 상가 등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컴퓨터도 꺼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산책이나 하자 하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 전체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인근 도로 신호등까지 모두 꺼졌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순회동 일대 전력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00불이니까 신전에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고장이 났어요. 들어오는 인입선 자체에서 전기 안 들어왔던 거죠. 전기 공급은 약 4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5분쯤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45톤급 선박 한 대가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구조대는 13명을 구조했고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선박 인양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앞서 밤 8시 5분쯤에는 KTX 대전역 서울방향 상행선 선로에서 2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미국에서 7년 만에 관측되는 개기일식으로 저녁이 들썩였습니다. 경제 효과만 8조 원이 넘고 이 개기일식을 보려고 미국에선 수백만 명이 이동했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직접 일식을 봤는지 궁금한데요. 직접 보셨나요? 네, 저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일식용 안경을 통해서 개기일식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이건 워싱턴 DC는 완전한 개기일식이 아닌 약 85% 정도 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개기일식은 지구에서 볼 때 작은 달이 거대한 태양을 가리는 현상, 즉 지구와 달, 태양이 일직선으로 놓일 때를 말합니다. 개기일식이 이루어졌을 때는 낮이 갑자기 저녁처럼 어두워지는 신비한 현상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 미국의 개기일식 진행 상황은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죠. 이번 개기일식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12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쯤 멕시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약 2, 3시간 가까이 북미 대륙을 대각선 방향으로 지나면서 곳에 따라 길게는 4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달이 태양을 점점 삼킬 때마다, 점점 어두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는 개기일식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오늘 온종일 미국에서 사람들은 태양을 지켜봤는데 자연현상을 축제로 즐기고 환호하는 모습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Did you marry me? It looks like a sun is going right, a piece of it. I'm an astronaut, yes. 이번 개개일식으로 그야말로 미국 전역에 들썩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지상 최대 우주쇼인 개개일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로라와 대유성과 함께 3대 우주쇼라고 할 만큼 미국 그야말로 들썩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개일식이 펼쳐지는 경로마다 일식을 쫓는 사람들이 생겼고 일식과 관련된 상품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내 관광객이 수백만 명에 이르렀고 이번 개개일식으로 유발되는 경제 효과는 약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자위권을 넘어서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선언할지 주목됩니다.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시다 총리는 현지 시각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날에는 아베 전 총리 이후 9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정상국가로 안보 체계를 전환한다는 선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미 직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安全保障環境があると思います。周辺においては弾道ミサイルや核の開発を進めている国、また不透明な軍事力の増強を進めている国。 일본은 군사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27년까지 방위 예산을 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도 첨단 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생산하기로 하는 등 일본의 방위력 증강 움직임에 화답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我们反对有关国家拼凑排他性小圈子制造阵营对抗。日本尤其应当深刻汲取历史教训，在军事安全领域谨言慎行。任何国家开展任何合作，都应当有利于地区和平稳定。 일본의 안보 정책이 변화한다면 1947년 미국 주도로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후 77년 만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갱단폭력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한국인 11명이 인접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외교부는 철수를 희망한 한국인 11명이 아이티에서 헬기를 타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티에서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갱단의 폭력과 치안 부재가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격전지 14곳을 돈 뒤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법원 앞에서 유감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유세를 마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이후에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오늘부터 치매를 포함한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 검사 없이 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검사가 늦어져 제때 약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면서 꽃 구경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녀간 벚꽃축제 행사장, 곳곳에 남겨진 쓰레기 더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다녀간 곳마다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먹다 남기고 간 음식물 탓에 바닥이 젖어 있고 분리수거는 아예 안 된 모습입니다. 일부 나들이객은 취재진의 촬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에다 콜라병을 버리기도 합니다. 20명 남짓한 근무자들이 아무리 치워봐도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넣어야 되는데 졌잖아요. 안 넣고 다시 버리잖아요. 네. 여기 졌는데 왜 안 넣는 거예요? 쓰레기 악취뿐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흡연자들의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강공원의 쓰레기통 주변은 모두 금연구역이지만 시민들은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제기간 몰리는 인파에 비해 공원을 관리 감독할 인력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적. 자기 자리에 놓은 쓰레기를 그냥 두고 떠나버리는. 이제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23분 정도 있어요. 많이들 오실 때는 좀 어려움이 많죠.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선 모든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마동석 씨가 예정화 씨와 혼인신고 3년 만에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립니다. 소속사 측은 어제 두 사람이 다음 달 중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동석 씨는 예정화 씨와 2016년부터 공개 열애를 이어왔는데요. 202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코로나19와 마동석 씨의 바쁜 일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서 마동석 씨는 2022년 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뒤 소감을 밝히면서 예정화 씨를 아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됐는데요. 결혼식은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네요. 가수 아이유 씨가 최근 강진으로 슬픔에 젖은 대만 타이페이 팬들을 위로했습니다. 아이유 씨는 지난 6일과 7일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월드투어 대만 콘서트 마지막에 특별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는 화려한 지진 희생자와 유가족의 깊은 추모와 애도를 표하고 지진 수습에 나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는 메시지가 중국어, 영어, 한국어, 세계 언어 자막으로 담겼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는 이를 본 관객들이 아이유 씨의 진심 어린 표현에 감동해 공연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대만에서 5년 만에 열린 이번 콘서트는 이틀간 총 2만 2천 장의 티켓이 일찌감치 매진돼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보잉 여객기가 공항을 이륙한 후 엔진 덮개가 날아가 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7일 덴버 공항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비행기에서 엔진 덮개가 벗겨져 펄럭이는 모습과 일부가 찢어져 날아가 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승객의 SNS를 통해 포착됐습니다. 당시 3,000m 상공을 비행하던 사고기는 급히 회항했고 미 연방항공국은 즉각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기는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 기종으로 최근 같은 기종의 항공기에 엔진에 불이 난 적도 있는데요. 잇따른 사고에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22대 총선, 이제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은 목표 의석수를 120석에서 140석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15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을까요? 정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국민 정서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가 뚜렷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 과반이 가능할 거란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비례를 포함해서 170석, 국민의힘은 110한 3, 4석 정도를 막판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결국은 초점이 다시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야당 견제론이 작용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민주당 막말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쳐 차이가 좁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 후보들 과거 발언이라든지 부동산 편법 대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수도권 선거에 120석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한 150석 이상은 좀 조국당이 10에서 한 15석. 앞선 예측보단 여당에 유리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체로 우위에 있었고 보수 과소 표집 등 보수층 결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8이 나왔어요. 38%라면 일반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0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40%였어요. 한 석 차이 났거든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의석수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한 전문가는 2030 등 샤이 보수가 움직일 걸로 분석했습니다. 여당이 과반을 확보할 걸로 봤습니다. 한강벨트, 마포를 비롯한 몇 군데를 빼고는 저는 국민의힘 다 이길 거로 보고 있어요. 대체로 150석 안팎. 민주당은 뭐 지역구에서 이제 한 120.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선거운동 막바지, 여야는 가장 많은 의석이 걸려있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경기도를 분단위로 이동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났고 오늘은 서울 유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본투표 12시간 동안 야권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데군데 밴드를 붙인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한동훈 위원장은 나라가 망해가는 걸 막아달라며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200석을 얻는 걸 막아야 한다며 2조 심판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또 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도 민심을 외면한다며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을 다시 부각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정치인들은 여러분이 하라면 양잿물이라도 대신 먹을 겁니다. 예민한 시기에도 김준혁, 양분석 같은 사람 오케이라고 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다며 미래를 위해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본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표의 삼겹살 인증샷 논란이 됐던 인천 계양의 식당을 찾아 저녁을 먹으며 원희룡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청계광장 유세를 통해 막판 표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서울의 박빙 지역 7곳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대결하는 류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동작을 지역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축구의 옐로카드에 빗대며 옐로카드로 심판해야 하고 언젠간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또 찾은 곳 한강벨트 핵심이자 접전지 동작을입니다. 여섯 번째 방문으로 자신의 지역구 계양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이재명 위원장 유삼룡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동작을은 민주당에게 접전지역의 상징이자 승부처로 이곳에서의 집중 공세를 통해 승기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며 거듭 정부 심판론을 강조한 이 위원장은 여론조사에 흔들리지 말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동작을에서는 좀 불안하시죠?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투표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라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만 7곳의 격전지를 돌며 투표용지를 옐로카드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카드입니다.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역주행,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용산에 총집결해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최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팀 유승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 기자, 이제 오늘이면 드디어 공식 선거운동 끝이 나는데요. 여야 이제 마지막 선거 유세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예, 여야 모두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울을 꼽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용산을 찾을 예정인데요.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중심이라며 장소 선택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야 사령탑의 행보는 갈리는데요. 서울 도봉을 비롯해 곳곳을 찾아 유세할 예정인 한 위원장과 달리 이 위원장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총선 전날까지 재판에 출석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이 위원장은 앞서 재판부에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거절한 바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여야 모두 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다면서요. 왜 방문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선거운동 초반부터 연일 이어진 대파 논란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정치적 의사표시로 대파를 소지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선관위 지침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반발하고 나섰죠. 민주당 지도부도 관건선거라며 어제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뭐 이렇게 항의 방문을 했는데 선관위는 어떤 답 내놨습니까? 예, 선관위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정치적 표현은 금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이재명 위원장이나 조국 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일제 샴푸나 초밥 도시락, 표창장 등도 소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정략적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이 유독 음식 재료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파뿐 아니라 지금 삼겹살도 이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재명 위원장이 갔던 식당에 다녀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식당은요, 앞서 지난 1일 이재명 위원장이 이른바 삼겹살 먹방을 인증한 곳인데요. 해당 식당이 한우 전문점이고 이 위원장과 일행이 소고기를 먹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위원장도 유세 현장에서 이 위원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곳을 찾은 한 위원장,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개항을 후보와 김치찜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우 전문점에서 삼겹살을 먹었다, 이렇게 저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국민의힘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원 후보, 외부에서 중요한 분이 오실 때 모시는 장소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인유한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장도 식사했던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잇따른 거짓말 공세에 이재명 위원장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네, 마지막까지 여야 신경전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소식 내일 투표 당일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유승호 기자였습니다.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하루 평균 신용거래 융자 금액은 19조 5천억 원을 넘겨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면서 나만 상승장을 놓칠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 비행기 안에서 연기가 감지됐는데요.
보조 배터리에서 난 불을 꺼 예정대로 제주에 도착했지만 추가 안전점검 때문에 다른 비행기들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자 주변 소상공인의 30%가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1월 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는데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55.3%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해 행동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를 해내는데 352일,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프리카를 남북 종단한 사람을 함께 만나보시죠. 영국 출신 마라톤 선수 러시 쿡이 현지 시간 7일 최종 목적지인 튀니지 최북단 라스 안젤라 해안가에 도착해 경례를 하며 완주를 자축합니다.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해 352일 동안 아프리카 16개국을 거치며 16,000km 이상을 달린 쿡. 지난해 4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남단 케이프 아굴라스에서 출발해 드디어 목표를 이뤘는데요. 아프리카 남부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종단한 건 쿡이 처음이라고요. 쿡이 달린 거리는 마라톤 코스 42.195km를 376번 완주한 것과 맞먹는다고 하네요. 기념 제작 티셔츠는 보통 기억될 만한 일, 장소를 다루기 위해서 제작이 되죠. 여기 이 제작 티셔츠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안일한 태도로 봐야 할까요? 의연한 태도라고 봐야 할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자유의 여신상이 흔들렸죠. 지난 주말 미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뉴욕시에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 얘긴데요. 이례적인 지진에 모두 놀랐습니다. 이때 지진 맞춤형 티셔츠를 제작한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This is just a fun shirt. You know, it's definitely cheaper than our regular shirts, but you know, we want fun.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지만 지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공원 자원봉사자들이 박쥐 200마리를 야생으로 방생시켰다는데요. 자유를 얻게 된 박쥐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작은 몸집에 박쥐가 보이죠? 자세히 보면 날개에 마이크로칩이 달려있는데요.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추적을 위해 달아놓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구조돼 건강을 되찾은 200마리의 박쥐들이 현지 시간 6일 야생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들이 얻은 자유와 평화를 함께 응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이 모습을 지켜보며 모두 잘 적응하기를 기원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2년 연속 프로배구 여자부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에 올라 MVP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불거진 은퇴설에 대해서 팬들을 위해 한 번 더 도전하겠다며 현역 연장 의사를 밝혀 다음 시즌에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절친 양효진과 아본단자 감독에게 꽃다발을 건네받은 김연경이 활짝 웃음 짓습니다. 김연경은 여자부 베스트 세븐 등극에 이어 정규 시즌 MVP까지 차지하며 배구 여제로서의 건재함을 보였습니다. 두 시즌 연속 MVP 석권이자 통산 여섯 번째 최고의 별에 오른 김연경은 여자부 MVP 수상 부문에서 독보적 1위입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개인 기량에도 팀이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면서 은퇴설이 불거졌지만 김연경은 내년에도 코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 더 도전한다고 생각을 했고 아쉽게 놓친 통합 우승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우승의 갈망이라는 건 선수 누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감을 이겨내고 꼭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즌을 마친 김연경은 오는 6월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배구 국가대표 은퇴기념 이벤트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가 현대음악과 무용을 만나 화려한 예술로 재탄생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퍼포먼스와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어우러진 태권쇼 공연 현장에 이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배우들이 공중을 가르는 시원한 발차기로 송판을 거침없이 격파하고 무대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북소리에 맞춰 절도 있는 동작으로 품새를 선보입니다. 태권도와 사물놀이, 미디어 아트 등을 결합한 태권쇼의 역동성과 화려함에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중국에서 왔는데요. 공연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발차기 그거 날아다니는 거 재밌었어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탄탄한 스토리로 무장한 태권쇼는 작품성은 물론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한류 플랫폼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 태권도 공연 예술의 화려함,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2억 명의 수련인을 보유한 한류의 원조 태권도가 예술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또 다른 K열풍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은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0도, 전주는 22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져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영남 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은 무난할 텐데요. 다만 충청과 전북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전북 동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0.7도, 대구는 12.2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서쪽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민심 2024 총선 특집 굿모닝 MBN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